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중도금 내고 잔금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잔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막히는 계약자들, 그래서 대출이 불가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뭐 배액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잔금 대출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규제에 대해서 세밀한 그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이 이 대출에 대한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라든지 거래량 축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을 규제를 했죠. 이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 혼란이 지금 큽니다. 그리고 이 주택시장에 있는 그 전반적인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대출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를 또 앞두고 있죠. 그럼 결국 뭐냐면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시중은행이 있거든요. 이제 KB, 국민, 하나, 그 다음에 우리 NH농협 이런 것들이 이제 5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7월 대비했을 때 9조 6천억 원이 늘어났죠. 거기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이게 큰데, 여기 이제 8조 9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6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렇게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도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한 그 규제 안에서 실수요자들은 일정 부분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실수요자들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 PIR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내 봉급을 가지고 집을 사기 어려운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잔금에 대한 그런 뭐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그럼 계약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도금 내고 나서 잔금 대출 불가하게 된다면 완전 이거 뭐 그 자금 조달 완전 비상이 생긴 그런 상황이니까,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리고 자녀들 그 어떤 뭐 학업 뭐 이런 거하고도 다 연결되다 봤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주택을 마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대출 혼란이 있었었죠. 조건부 잔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한 12,000 세대 정도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어려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은행들이 일반 분양하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안에서 전세 놓고 잔금 치르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갭 투자를 위한 그 목적이지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좀 그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 갭 투자를 하게 만드는 시장 환경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을 통해서 집을 못 사니까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 갭 투자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실수요자, 사실 이 갭 투자를 1주택자다 또는 무주택자가 갭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투자 수요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적인 건 있겠지만 뭐 투기적인 수요는 어려웠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 8사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한 13억 정도 했었는데, 뭐 중도금하고 잔금하면은 3억 정도는 현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DSR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낸 분들 같은 경우는 잔금 치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 대출에 대한 금리, 이것도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잔금 대출하고 중도금 대출은 동일한데 이게 한 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원리금 부담 이런 것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가산금리로 DSR 관리 강화를 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출 유치 뭐 경쟁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예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지는 뭐 집단 대출 막 하면서 사실 뭐 출혈 경쟁까지도 있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이 뭐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 뭐 관리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집단 대출 중지. 실수요자 같은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책적인 대안 뭐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수요자냐 투기 수요냐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야 되겠죠. 주택의 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그 자금 여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보고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이복현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뭐 정상적인 그 과정 거래 안에서는 그래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관리를 세심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혼란 이런 부분들을 좀 뭐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게 충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관리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뭐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유연한 대응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그 과열 요거에 억제하는 데는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 같은 뭐 그런 거 지역 안에서도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서 좀 접근을 하기를 뭐 저희가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기대를 하는 정도. 그리고 뭐 그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